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내빈 여러분들의 축복의 박수와 함께 신랑 유보현 군과 신부 최윤진 양의 결혼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랍니다. 자, 우리 양가 어머님 입장해 주세요. 자, 우리 양가 어머니 우리 친자매처럼 두 손 꼭 잡고 입장하고 계십니다. 자, 어머님들 입장 마치실 때까지 더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양가 어머니 맞절 인사해 주세요, 어머니. 네. 자, 이어서 자, 우리 양가 어머님 내빈 여러분들께 인사. 신랑 입장. 우리 아름다운 신부님 입장. 자, 우리 신부님 입장 마치실 때까지 더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신랑 신부 맞절.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그대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동안 함께하며 쌓아온 깊은 인연을 아낌없는 사랑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언제나 진실한 마음으로 나에게 활짝 미소 지어주는 당신, 그 아름다운 모습을 평생 지켜주는 남편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새로운 시작에 선 이 순간, 지금 이 마음 그대로 당신과 영원히 함께할 것을 참석하신 여러분 앞에서 맹세합니다. 2020년 3월 28일 신랑 유보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그대를 남편으로 맞이합니다. 함께한 날보다 앞으로 함께할 날이 더 많음에 행복합니다. 진실한 눈빛, 한마디 말에도 따뜻한 배려가 있는 당신, 그런 당신을 존중하는 아내가 되겠습니다.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갈 것을 다짐하며 지금 이 마음 그대로 당신과 영원히 함께할 것을 참석하신 여러분 앞에서 맹세합니다. 2020년 3월 28일 신부 최윤진. 자, 엄주한 어린이 입장해 주세요. 너무 사랑스러운 우리 조카님입니다. 자, 엄주한 어린이 수고하셨어요. 자, 먼저 신랑이 신부에게 사랑의 마음을 담아 반지를 끼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신부가 신랑에게 사랑의 마음을 담아 반지를 끼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성혼 선언문. 신랑 유보현, 신부 최윤진. 2020년 3월 28일.
이로써 인생의 새로운 시작을 앞둔 신랑 유보현군과 신부 최윤진 양은 일가 친척과 소중한 지인들을 모신 이 자리에서 평생을 함께할 부부가 되기를 굳게 맹세하였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사람이 함께 두 사람의 결혼이 이루어졌음을 엄숙히 선언합니다. 2020년 3월 28일 두 분에게 큰 축복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바쁘시고 다른 일정도 많으실 텐데 오늘 축복의 자리를 끝내고자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께 가족 친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 올립니다. 유보현, 최윤진 각자의 소중한 가정의 성장에서 몇 년간의 교제 끝에 드디어 오늘 축복의 결혼식을 올리게 되니 감개무량합니다. 맑고 고운 신부, 든든한 신랑, 결혼을 진심으로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둘이서 사랑을 바탕으로 서로 존중하고 신뢰하면서 행복한 가정을 꾸려 양가 부모님의 희망이 되어주길 기대합니다. 신랑 신부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네. 예, 좋습니다. 우리 신랑 신부에게 큰 박수 한번 보내드립니다. 곱고 소중한 귀한 딸을 저희 아들과 백년가약을 맺게 해주신 사돈 내 여러분께 또 진심으로 감사를 올립니다. 끝으로 귀한 시간 내주시고 함께 결혼을 해 모든 하객 여러분께 항상 건강하시고 가정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빕니다. 이만 간단한 축사를 마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신부 애비 되는 최태홍입니다. 먼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수선한 이런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해 주신 양가 하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제 작은 딸이 결혼을 한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2000년도에 저희 가족 모두가 필리핀 마닐라로 이사를 갔을 때가 생각이 납니다. 그때 외국 생활 이제 처음 가족이 하러 갔는데요. 큰 딸이 중학교 2학년이고 작은 딸 윤진이가 초등학교 5학년이었습니다. 큰 딸은 중학교 2학년이니까 그래도 영어 ABC는 아는데 작은 딸은 전혀 준비를 못하고 데려갔더랬어요. 그래서 상당히 걱정을 했죠. 그래서 국제학교에 보냈는데 걱정이 돼서 한 일주일 지났나요? 저녁에 같이 식구들 모였을 때 제가 걱정이 돼서 물어봤습니다. 야 윤진아 학교 생활 잘 괜찮으냐? 그랬더니 말도 잘 못할 텐데 그때 해맑게 웃으면서 아빠 걱정하지 마. 우리 반에 갔더니 나보다 영어 못하는 애들도 몇 명 더 있어. 그래서 너보다 영어 못할 애가 누구냐 그랬더니 일본에서 왔던 친구들이 지보다 더 못한대요. 그래도 전혀 의사소통하는데 문제가 없어요. 손짓 발짓하면서 그렇게 재밌게 지낸다고 해서 걱정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랬던 딸이 어느새 이제 대학교도 나오고 또 사회에서 어엿하게 커리어 우먼으로 커가고 있는 걸 봤을 때 참 기특하고 자랑스럽습니다. 이렇게 생각이 났지만 또 그 중에 보낸다고 그러니까 서운한 게 또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지난 10년간 저랑 술자리를 제일 많이 한 사람이 제 작은 딸입니다. 참 좋은 술 친구였는데 이제 결혼을 하게 되니 아무래도 지난 때처럼 그렇게 자주는 못하겠지만 고마운 건 이렇게 훌륭한 그 유보영 군을 제 사위로 맡게 해줘가지고 자주는 못해도 이제는 두 사람 같이 볼 때가 될 것 같아서 조금 위안이 됩니다. 바쁘신
그럼을 해주시고 또 이런 귀하신 시간을 내주셔서 두 사람에게 따뜻한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덕분에 이 두 젊은 이가 앞으로 훌륭한 가정을 만들어서 사회의 일원으로 좋은 커플이 되리라 믿습니다. 다시 한번 귀하신 시간 내주신 여러 하객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신랑 신부 부모님께 인사. 자, 우리 아버님 어머니 일어나셔서 우리 아들 딸들 한 번씩 꽉 안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신랑 신부 부모님께 인사. 자, 우리 아버님 어머님 일어나셔서 우리 아들 딸들 한 번씩 안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신랑 신부 하객 여러분들께 경례. 신부 행진. 이상으로 신랑 유호영군과 신부 최윤진 양의 일부 예식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Turn away.
2부 축가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축가와 함께 신랑 신부가 이제 손을 맞잡고 함께 입장한다고 합니다. 자, 신랑 신부 입장할 때 뜨거운 축복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그럼 특별한 날 그럼 제가 한마디만 해도 될까요? 중화기 하셔도 됩니다. 기억하지 않아 내 머리가 너무
안녕하세요. 신랑 김보현입니다. 아, 오늘 먼저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특히 코로나 때문에 다들 어려운 발걸음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오신 분들 한 분 한 분 절대 잊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올해 35살인데요. 여태까지 이제 많이 결혼식을 다니면서 당사자들 어떤 기분일까 항상 궁금했었는데 제가 이렇게 당사자가 되보니까 너무 떨리고 행복하고 특별한 하루가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 근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굉장히 특별하고 행복한 하루인데 또 저희가 오늘 시작을 하는 날인 만큼 앞으로 또 보낼 날들이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제가 결혼을 한다고 이제 주위 사람들한테 먼저 알렸을 때 네, 결혼을 먼저 하신 선배님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아, 결혼 쉽지 않다 이 얘기를 항상 제일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뭐 나는 괜찮겠지 우린 괜찮겠지 하는 생각보다는 여태까지 이제 그래왔던 것처럼 윤진이랑 대화도 많이 하고 지혜롭게 잘 헤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신부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요. 제가 이제 무뚝뚝한 남을 만나서 제대로 된 걸 못해준 것 같은데 이제 나랑 사랑하고 나랑 그래서 고맙다. 저도 잘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사람의 영원한 사랑을 소피 너가 결혼을 한다는 게 아직도 시간이 안 나긴 하지만 정말 행복하고 즐겁게 살길 응원할게. 오늘 너무 결혼식도 예쁘고 너무 예쁘고 잘 살아. 너무 예뻐 축하해. 축하해. 오늘 윤지. 소피 결혼 축하해. 행복하게 잘 살고 결혼식 너무 예쁘다. 너가 제일 예뻐. 윤진아 결혼 너무 축하하고 결혼해서도 나랑 많이 놀아줘. 보현 오빠랑 같이 결혼 너무 축하해. 나도 술 친구 해줘. 결혼 축하해. 축하해. 윤진아 진심으로 축하해. 축하해. 잘 살아.
결혼 못할 줄 알았는데 어쨌든 이렇게 좋은 멋진 남편과 행복하게 살기를 바란다. 축하해. 민진아 결혼 너무너무 축하하고 내가 너 국회 받게 돼서 너무 감회가 새롭고 기억에 엄청 많이 남을 것 같아. 다시 한번 결혼 너무 축하하고 고현 오빠도 너무너무 축하해요. I love you. 민진아 너 너무 축하해. 진짜 우리 십몇 년 동안 보면서 오늘 제일 이쁘고 정말 오늘부터 이제 유명화 되지만 그래도 우리 항상 버리지 말고 항상 잘 놀아주고 앞으로도 오빠랑 행복하게 정말 잘 살았으면 좋겠어. 진심으로 축하해. 윤진아 결혼 너무 축하하고 고현 오빠 윤진이 잘 부탁드리고 항상 웃게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축하해. 윤진아 결혼 너무 축하해. 행복하게 살아. 윤진 결혼 축하하고 행복하게 잘 살아. 윤진 결혼 축하해. 아프지 말고 행복하게 오빠랑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세요. 오래오래 예쁜 애기 낳고 행복하게 살아. 축하해. 늘 그래왔듯이 언제나 행복하게 잘 살고 앞으로 우리 집에 또 월별 스티커 찍으러 매달 와. 이번에는 이제 부부가 같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결혼 축하드려요. 네, 축하드립니다. 행복하게 잘 사세요. 예, 네, 형님 그 결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앞으로 형수님이랑 행복하게 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봬요. 축하드립니다. 윤진 대리님 결혼 축하드려요. 어, 보현아 윤진아 결혼 정말 축하하고 우리 보현이가 이렇게 커가지고 결혼을 한다니까 감기 무량하다. 정말 진심으로 결혼 축하하고 행복하게 잘 살자. 축하해. 형 결혼 진짜 축하하고 형수님이랑 오래오래 싸우지 말고 잘 지내. 항상 행복하고 건강하고 좋은 일만 가득하게 기원할게. 축하해. 윤진아 오늘같이 행복한 날에 같이 할 수 있어서 너무 기분이 좋아. 아까 너가 웃는 모습 보니까 정말 진심으로 행복해하는 것 같아서 내가 너무 기쁘더라. 앞으로도 그렇게 항상 웃음 가득한 결혼 생활 잘했으면 좋겠어. 너무 축하해. 축하드려요. 언니 결혼 너무 축하하고 행복하게 잘 살아. 네, 대리님 결혼 축하드려요. 윤진 언니 닭가슴살 열심히 먹을 때가 어제 같은데 드디어 결혼을 했네. 축하해 언니. 축하해. 대리님 결혼 축하드려요.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